안녕하세요. 천아리 작가입니다. 논현역과 학동역 중간 그 거리가 논현동 가구거리잖아요. 거기에서 약 40여 곳의 그 업체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축제 기간인데요.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뭐 카페트나 가구, 그리고 마루나 타일 등의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그 행사 사무국이 있는 행사 주재관이에요. 건물 하나를 외관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낙엽을 깔아서 의자도 두고 하면서 좀 사람들이 앉아서 야외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고요. 외부에 설치된 것도 저와 같이 일을 하는 그 양카페트의 설치물인데요. 테이블 옆에 벽에 나무 형상으로 카페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야외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구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바닥에 있는 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요것도 양카페트에서 만든 카페트입니다. 요새 착시 그림들 유행처럼 많이 여러 공간에 재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카페트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셨고, 입구로 들어가면 정면에 이렇게 첫 번째로 공간에 다른 카페트 회사였어요. 그래서 동그란 형태의 카페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제 도록도 갖다 놨고, 들어가면 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제 그림, 제 부스와 양카페트의 부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림들 사이에 카페트가 같이 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 외국 작가들도 그렇고, 그 카펫으로 그림을 제작해서 벽에 전시하는 형태, 그 오스제미오스 때그 카펫 작업이 하나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림들 사이에 놨고 조각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또 뽀송뽀송한 어떤 너무 마음에 드는 쇼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역사, 강남 변천사 같은 것들 칸막이 형태로 벽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요. 네, 2층으로 왔더니 2층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1층은 조금 정중한 느낌이었다면 2층은 좀더 디자인된 어떤 공간이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테이블이 지금 마블링 되어 있는데 저게 대리석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이래요. 폴리에 저렇게 그냥 뽑아서 대리석 느낌으로 했다고 하고요. 조명도 마블링된 컬러감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와 테이블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바닥에 패턴을 다 붓으로 직접 그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자와 테이블을 이렇게 겹겹이 얹음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앉으면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외관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 미적으로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층 옆쪽으로 가보면, 이 의자도 굉장히 컬러가 핑크색이라 예뻤는데 화면에는 잘, 그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았네요. 같네요.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소품들이 굉장히 귀여웠는데 이것도 나무도 있었고 플라스틱도 있었는데 재밌죠. 이렇게 방 안이나 집 안에 이렇게 소품으로 놓으면은 유머를 불러일으키는 작은 소품들도 봤고, 요 테이블 밑에 이손 모양으로 테이블을 받치고 있는 요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컬러로 전체 벽면을 칠하고 거기에 이제 의자와 그림을 이렇게 걸으니까 또 분위기가 굉장히 묘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침대. 이것도 아마 바닥 타일 업체와 뭐 침대 가구니까 같이 둔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좀더 은은한 분위기에 저 의자 되게 귀엽죠. 땡땡이 패턴을 가진 저 벨벳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의자가 굉장히 형태도 재밌고, 또 이렇게 뒤에 판화 형식으로 땡땡이 그림이랑 그다음에 역시 붉은 옷을 입은 벨보이들, 그리고 이번에는 화이트 의자들, 바닥에서 솟아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닥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의자의 형태를 두고 있는 요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도 다리가 땅에 잘 닿고 편하게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 그림 앞에 요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오방색 그 컬러를 가지고 원단을 뽑아서
이제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컨버스화가 있었는데, 약간 그 요새 앰비규어스? 그 이날치 밴드와 같이 춤을 또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그분들 그 의상에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 또요 옆에 그 네이비색 의자가 있었는데, 요 의자에 요렇게 선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런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로 감각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요런 형태, 요런 컬러감 너무 좋아합니다. 뭐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돼요. 그 논현역이나 학동역 지나가실 일 있으실 때, 요 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한번 매장들마다 요 행사를 하고 있는 매장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그 어떻게 또 DP를 해놓았는지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좀 눈호강, 또 재밌는, 또 산뜻한 그런 기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